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앞에 있는 요시 있잖아요. 요시가 거의 독수리인 줄 알았어요. 그 발톱이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발톱을 잘라주려고 하는데요. 앵무새들은 굉장히 사람 얼굴들 잘 외우고 똑똑해가지고 잘라주는 거를 눈을 보고 하면은 굉장히 삐져가지고 나중에 물거나 사람 손에 올라오지도 않고 주인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 발톱처럼 자란 우리 요시 발톱 오늘 잘라줄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눈치도 빨라가지고. 귀엽죠? 이제 암컷인지 수컷인지 아직 모르는데 DNA 검사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직감으로는 암컷인데 이제 말도 안녕 정도는 할줄 알고요. 많이 컸어요. 요시야, 겨드랑이. 요시야, 겨드랑이 한번 해줘봐. 겨드랑이, 겨드랑이. 반대쪽도 옳지. 음에 잘하네. 자, 우선 준비해야 될 것은 사람이 쓰는 손톱깎이, 그리고 눈을 가릴 수 있는 수건이 필요해요. 이 수건이 없으면은 얘가 이제 얼굴 누가 잘랐는지 이제 보려고 애를 쓰는데 걸리면 안 되거든요. 해볼게요. 요시야, 일로 와봐. 미안한데 아빠 손에 와봐. 어허, 까불엉, 까불엉. 못 날아요, 아직. 미안해. 독수리 발톱. 이거 보세요. 발톱 엄청 날카롭죠? 자, 미안해. 자, 엄청 싫어해요. 아이고. 느꼈어, 얘가. 아싸, 미안해, 미안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빠르게 해야 되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능숙하게 할줄 모르겠어요.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여기는 제가 조금 짧게 잘랐는지 피가 나와요. 미안하다. 끝에만 살짝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끝에만 살짝. 아이고. 됐어요. 도망간다, 이제. 이제 자르고 이제 싫었는지 요시가 도망가요. 요시야, 미안해. 어? 그래도 안녕 하는 거야? 미안해. 요시야, 미안해. 괜찮아? 괜찮대요. 요시야, 미안해. 응? 피났죠. 그리고 제가 깎는 거를 눈이 마주쳤거든요. 수건 들치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래도 용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손을 계속 깨물어주고 애교를 부리네요. 진짜 피가 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해, 요시야. 에이구. 요시야, 대신 아빠가 해바라기씨 줄게. 해바라기씨 줄게. 딴진 거 아니지? 이거 먹을 거야? 이건 좋아. 알았어. 해바라기씨는 안 먹네. 야, 여기 더 있어. 이거 먹고 하이하자, 그럼. 응? 이 하나 더 먹어. 미안해요.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집에서 발톱 자르기 성공했는데, 하나가 피가 나서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눈 가리고, 발톱 끝에만, 날카로운 부분 끝에만 살짝만 이렇게 발톱깎이, 손톱깎이로 잘라주시는 겁니다. 처음이라 좀 많이 발악을 해서 좀 놀랐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이쁜 친구한테 사과하고 하면은 마음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야, 맛있게 먹어라. 아이고, 맛있어? 깎아 먹을까 좋아?